드디어 엄빠 교실 시즌 2가 시작이 됐습니다. 소리 질러! 자, 엄빠 교실 시즌 2는 심화 버전이에요. 심화. 딱 9주만 방송을 합니다. 왜 10주가 아니고 9주냐? 3, 3은 9. 3회씩 큰 주제를 나눠서 3스텝을 심화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달라진 시대에 맞는 엄빠 되기 3단계부터 두 번째는 언택트 시대, 반보 앞서가는 아이로 키우는 세 가지 방법, 세 번째 우리 아이 영재 만드는 3스텝까지. 우리 엄빠들과 함께 소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걸 우리한테 궁금해하는지, 뭘 답답해하는지, 그걸 우리가 다 이렇게 솔루션을 드리면서 디대로리 영어로 말하면 좀 아이디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디로리 이건가? 시즌 1 복습하러 가야겠어요. 그렇죠. 이왕이면 일주일 동안 시즌 1들을 좀 이렇게 10개 방송을 좀 둘러보시고 나서 오시면 그 심화학습이 훨씬 더 여러분께 도움이 되겠죠. 자, 이제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이 첫 번째로 자리하셨기 때문에 시즌 2의 묵직함이 아주 기대됩니다. 정말로. 예, 김창호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야, 김창호입니다. 김창호, 김창호. 자, 우리 공식 질문입니다. 김창호 네. 선생님은 도대체 몇 점짜리 아빠신지? 딸에게는 한 90점. 오. 아들들에게는 한 4, 50점. 예?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그게 이제 제가 의도한 게 아닌데 그 아버지의 좋은 상이 없었던 게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아. 제가 좀 멋져고 하더라고요. 조금 다른 경우인데 저는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6살 때 돌아가셔서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존재에 대해서 늘 그리움의 대상이었죠. 저는 아버지란 존재가 아빠의 역할로 내가 지금 이렇게 육아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그 아들이 부러운 상황이에요. 저는 우리 아들은. 자, 우리 아들 얘기 잠깐만 해주시면 어때요?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쌍둥이가 있어요. 에이. 쌍둥이가 있는데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7살인가? 7살인가요? 쌍둥이가 그러니까, 둘인데 7살인가? 네,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학교 갔어요, 선생님. 학교. 학교 아직 가기 전입니다. 7살입니다. 네. 얘들아 미안하다. 여기서 벌써 왜 40점인지 알 수 있죠. 이게 실제로 보면 네. 김창호 교수님 되게 수줍어하시고 네. 약간 그렇게 낯가림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무대에 올라가면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돈 주니까. 그거는 사실 돈 개념이 아니고요. 정확한 명분과 시나리오와 있으니까. 제 진심도 있거든요. 그럼 혹시 아들 짱둥이가 네. 돈을 드리면 어때요? 아, 그러면 지인이니까 할인해 줍니다. 지인 할인이 들어가는군요. 네, 네. 게시판 반응이 좋네요. 지금 채팅창에 재미있으시다고 아주. 와, 근데 진짜로 잘고 관계가 좋아지고 싶긴 하시잖아요, 그죠? 아이들들과. 아, 좋아져야 되겠다 이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닌데, 네. 아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하면 네. 더 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구나.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죠. 아, 잘 오셨어요. 오늘 네. 뭐 전문가로도 나오셨지만. 네. 예, 지금 사실은 제가 학생으로도 좀 나오지 이게 배워서 이 프로를 계속 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저쪽에 앉아서 지금 예. 외모하면서 적어야 될 예. 상황인데 실제로 시즌 1 때 이런 질문을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아들은요, 뭐 우리 딸은요, 우리 아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는 우리 아들 딸. 그래서 시즌 2 첫 수업으로 달라도 너무 다른 우리 아들 딸을 바르게 알고 제대로 키우는 엄빠 수업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감 멘토 한 분을 더 모셨어요. 아들 연구소의 짱이십니다. 짱. 김창호 교수님에서 오늘 이분을 모신 것 같아요, 제가. 자, 최민준 대표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최민준입니다. 자. 어, 꽃세연 님께서 얼굴을 보시더니 지금 이걸로 쳐다보고 계시는 모양인데 박보검. 와, 이제. 아, 좋아. 박보검. 아니, 누구신 것 같아? 누구 닮았다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김창호 교수님? 저는 한국말 잘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누구 닮았다는 건 모르겠는데 저는 뭐 식주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비슷하시죠? 외국 사람 한 명, 아, 박보검 한 명, 개 한 명. 그렇죠. 어이구, 민주 쌤. 네. 요즘엔 그 젠더 의식 발달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들 딸을 뭐 이렇게 구분 안 하고 이제 자식은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아들 딸 키우는 법이 좀 굳이 달라야 하는 건지. 만약에 내가 키우고 있는 아이가 나랑 성별이 달라서 생기는 어떤 특성이 있다라면 아, 네.
그걸 정확하게 좀 이해하고 가르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주는 어떤 생물학적 특성과 그 상황에 대한 풀어가는 해결법이라든가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렇죠. 이런 거를 배제하고 가르치자가 아니고 배제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것들이 어떤 부분을 주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르치면 훨씬 더 좀 0점이 맞는다. 이 정도로 아, 0점이 맞는다. 네. 군대 갔던 사람들로서는 네. 0점 바로 이해가 되네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최민준 그 대표님께서는 딸 바보라 하시면서요. 아, 네. 이게 무슨 어불성설입니까? 네, 그 딸을 지금 4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고요. 아... 네, 딸이 키워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딸이 어디가 그렇게 예뻐요? 일단 아이를 안으면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표정이 싹 달라지셨어 지금 보니까. 안아주는 게 있어요. 톡 안기고 아빠 하면서 애교 같은 게 있고. 그렇죠. 그렇죠. 저는 네, 딸을 네. 전혀 경험이 없으니까 아들 하나가 있어갖고 몰라요. 딸이 주는 특유의 위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딸 이름이 어떻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네.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이 사랑입니다. 갈색 푸들이거든요. 선생님하고 인연이 많네요. 예. 아들과 딸 육아와 교육에 있어서 아빠의 역할은 어때야 하는지가 이제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어? 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거 요즘 어떻게 돼요? 아빠하고 아들이 동성이잖아요. 동성이죠. 즉 자기의 권위자인 동성인 아버지하고의 사이가 좋은 아들들이 사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본보기를 갖는 것 같더라고요. 아 나는 우리 아빠처럼 되고 싶어.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요. 그럼 더 자존감이 올라. 최고거든요. 예예. 예. 진짜로 중요한 얘기죠. 딸은 좀 어떤 그 아빠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요? 딸 키우는 아버님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보다 좀 뭘 피해라라는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뭘 피해라. 우리 생각보다 딸들이 그 불안이 있을 수 있어요. 딸에게는 한 번 소리 질렀다가 손절 당하는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성별이 갖고 있는 어떤 욕구가 좀 차이가 있어요. 특히 이제 여자애들한테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좀 있다고 봐야 돼요. 아, 안전에 대한 욕구. 본인이 네네. 좀 안전해야 되는 어떤 그렇죠. 나의 안전을 건드리는 사람은 내가 영원히 기억해. 반대로 아들을 키울 때 어머님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을 만한 거는 엄마 생각보다 아들은 불안이 없을 수가 있어요. 너 이거 안 하면 안 불안해? 엄마는 되게 불안하거든요. 아, 엄마는 맞아요. 엄마는. 오. 근데 걔네는 걔네는 다 우리 걔네였잖아. 왜 그래? 맞아. 우리는 안 불안해. 안 불안해. 생각보다. 이 선생님 말씀 드리니까 이해가 되네요. 이해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아, 딸은 안전에 대한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구나. 아 아들들은 그 생각보다 불안해하지 않는구나. 이거를 들으니까 그렇죠. 또 아 예 이 친구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니까 화가 덜 나네요. 그렇죠 그렇죠. 야, 포인트입니다. 네.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볼게요. 영희웅이님께서 4살 아들 3세 딸 아들은 겁이 많고 소심한 편인데 딸은 겁 없이 소심해요. 첫째가 둘째 주도하에 놀고 남자답지 못한데 극복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너무 극복하려고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실 사람이 태어날 때 받은 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타고난 게 있는데, 저거 바꿔야 돼, 극복해야 돼. 이 시각에서 사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이거 안 바뀐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려면 일단 내가 갖고 있는 걸 좀 아이가 사랑할 여유가 있어야 돼요. 지금 아직 4살, 3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서 생기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질문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씩 볼까요? 태양처럼 아니 제가 한번 씻으라고 하면 딸은 바로 하는데 아들은 한 10번쯤만에 움직여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그냥 우리가 이제 생각보다 아들이 민감한 것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자기 결정권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 좀 민감함이 있어요. 자기 결정권. 그러니까 이거가 내가 와서 씻고 싶대 씻을게. 왜? 그러니까 이제 보면 생각보다 아이들도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있죠. 아 있어요. 네, 계획이 있어요. 네가 다 계획이 있었구나. 네.
나 지금 스마트폰 이거 하고 충분히 그 다음에 레고 좀 이거 만든 다음에 씻으려고 했는데 엄마 훅 치고 들어오면 스트레스 받아요. 맞죠, 맞죠. 그죠.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조금 더 민감하다 생각하시고 미리 얘기해 줘야 돼. 예고가 정말 중요해요. 예고가. 아 예고 예고. 아이가 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민준아 마음껏 놀아. 5분 시간 줄게. 마음껏 놀고 그 5분에 딱 신을 거야. 하고서는 그 다음에 또 한 3분 정도 지나고 나서 2분 남았어. 그거 좀 엄마 많이 무서운데 많이 놀아. 5분 뒤에 씻을 거야. 민준아 10 9 8 근데 그래 선생님 그 네. 자기 결정권을 지켰어요. 나 15분 전 군대로 네. 비유하면 총기상 15분 전 네, 네. 5분 전 총병사 떠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이 친구가 병사를 안 떠나요. 그러면은 이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는 강제 집행이에요. 강제 집행이요? 네. 근데 강제 집행을 할 때 중요한 건 절차가 있었느냐. 아 절차가 이게 예고하고 뭐 하고 그렇죠. 주의도 주고 다 했는데 아, 맞아요. 아이가 동의하게끔 네. 네. 예고는 예고 자체로도 효과가 있지만 강제 집행을 할 때 아이의 분노를 없애줘요. 아이들도 있잖아요. 아 저게 엄마가 억울하다. 나를 막대하는 건가 아, 아니면 아. 규칙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는 건가에 대해서 구분을 하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아이라도 소유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면 반드시 예고는 좀 필요하다. 자 지금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이런 질문 있습니다. 선생님. 김창호 네? 선생님. 네. 10살 난 딸을 둔 아빠입니다. 저희 딸 유나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보석 같은 딸인데 진짜 애교도 많고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남자라고 했는데 10살이 되더니 이제 아빠가 징그럽다고 하고 아빠와 대화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저의 기쁨이던 딸이 점점 저와 거리를 두니 정말 사는 맛이 없네요. 이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저게 어떤 딸이 이럴 수도 있잖아요. 10살 정도 돼서 이제 아이가 커가고 신체의 변화도 있고 이제 그러면서 생긴 다른 무언가가 끼어서 아 우리 아빠도 남자야. 그래서 부담스럽고 불편해하는 건지. 아 지금 불편하는 그 딸의 의도가 뭔지.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기회가 될 때 엄마든 누구든 어떤 좀 최소한의 정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부모라는 우주에서 자식은 태어나서 그 우주 바로 옆에 있다가 점점 우주는 확장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제가 보기엔 커가면서 점점 멀어질 겁니다. 그렇겠죠. 예. 오히려 그게 우주의 섭니다. 섭리이고 팽창이다. 그러니 그걸 좀 받아들이고 그 우주가 계속해서 멀어진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렇겠죠. 네. 어느 지점 되면? 어느 지점 되면 그 지점에서 다시 그치? 이렇게 행성을 돌려고 할 겁니다. 자전하고 공전하겠죠. 네. 근데 아버지가 지금 너무 좋은 관계였기 때문에 그 충격을 받으셔서 그러니까 너무 좋았는데, 염려하시는 걸 텐데 아 우리 아이가 이제 제대로 컸구나. 10살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아 이렇게 컸구나. 참 감사하다 하면서 흐뭇하게 좀 바라보고 있으면요. 이 아이도 자기의 그 시기를 걸쳐서 어느 지점 궤도에 딱 장착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추천드리는 건 영화 인터스텔라에 보면은 우주가 너무 멀어져서 서로 만날 수 없거든요. 거리가. 근데 그 순간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면 웜홀이거든요. 웜홀. 부모와 자식 간의 웜홀은 뭐냐면 추억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우리가 되게 유치한 네. 추억을 쌓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추억은 화려한 것보다 유치할수록 더 좋다고 맞아요. 봐요. 맞아요. 네. 그리고 완벽한 것보다 실수할수록 더 좋아요. 맞아요. 네. 지금 저는 웜홀이 뭐가 있었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아주 재미난 것들이 지금 떠오르네요. 돈 많은 사람은 부자고 추억이 많은 사람은 잘 사는 거래요. 아, 좋은 말씀이신 네. 자, 요거 그 띠형맘 질문이라는데 최민준 쌤 학교에서 받아쓰기 100점 맞으면 딱지 사주기로 했었는데 한 10번 사주다 보니까 자꾸 내가 100점 맞으면 뭐 해주냐고 구구단 외우면 뭐 해주냐고 자꾸 보상을 연관지어서 하는데요. 보상을 계속 해줘야 되나요? 아니면 공부 열심히 해서 잘하는 것은 당연한 거니 보상을 해주지 말아야 할까요? 일단 저 친구는 좀 잘 살 것 같아요. 협상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는 정확하게 뭐 정답을 얘기하기보다 우리가 보상에 대한 건 좀 정확하게 알고 그 좀 정의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아이가 그 스마트폰을 걸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나 이번에 성적 몇 점까지 올리면 스마트폰 사줘. 이렇게 해서 딜을 왔다. 근데 이 딜을 받으면 과연 아이가 성적이 올라갈 것이냐 올라가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심도 높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라간다.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릴 것 같아. 올릴 것 같다. 네, 스마트폰이 필요하니까. 왜 필요하니까? 되게 절실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심리학 실험에 의거하면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단순한 지금 여기서 갑자기 있어요. 무너지는 엄마들이 많은 엄마들이 많은 것 같은데 벌써 그런 약속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왜 그러냐면 단순한 과제는 열정이 올라가는 것만으로 해결이 돼요. 근데 복잡한 과제는 그게 안 됩니다. 공부는 복잡하죠. 그렇죠. 아. 예를 들면 내가 성적을 올린다 이거 약속을 하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아이가 엄마 진짜야? 나 성적 5점 올리면 나 스마트폰 사주는 거야? 하고 애가 막 불에 타오르죠. 그 다음에 안 씁니다. 그래서 앉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척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스마트폰을 뭘 살까? 앱 사야 되나? 아니면 삭을 사야 되나? 이 생각을 5시간 중에 4시간 50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과제는 보상이 강하면 강할수록 원과제에 집중이 안 돼요. 아... 근데 단순한 거 있죠. 책상에 너 5시간만 앉아있으면 스마트폰 사줄게 이런 건 도움이 돼요. 성적을 올리거나 아니면 가족을 돕는 거 이런 원초적인 것에 보상을 거는 것은 저는 상당히 큰 걸 잃어버리게 하는 것과도 같다. 오히려 그런 거는 보상을 걸지 마라. 원재미와 원래 의미를 뺏어가요. 예를 들어서 가족을 도울 때마다 보상을 받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보상 없이 가족을 도울 필요가 없어라는 생각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상이 없어도 가족을 도와야 돼. 그리고 보상이 없어도 밥을 먹어야 되는 거야. 밥은 맛있는 거야. 그렇지. 이런 게 기본적으로 된 다음에 기본적인 거는 보상에 전혀 넣으면 안 되겠네요. 보상의 그렇죠. 종목에 네. 그 다음에 살짝 얻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근데 우리가 보상에 대한 정확한 사용법을 알고 하시는 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야, 말씀 참 잘하시네. 자, 오늘 첫 시간 시즌2 함께 하셨는데 오늘 김찬혁 교수님 어떠셨습니까? 아, 저는 사실 오늘 선생님 뵙고 정말로 요거를 다시 유튜브로 좀 들으면서 제가 좀 이렇게 체크하면서 좀 들어볼 말이 그러니까요.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너무 포인트가 좋은 선생님 네. 말씀도 오늘 좋은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네, 참 부끄럽습니다. 자, 우리 최민재 선생님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아유 간단하고 명료하시네요. 네. 첫 시간부터 너무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 잘 자요. 굿나잇.